내가 지금 향하는 곳은 태국 익산 지방의 남동쪽에 자리 잡은 우본 라차탄이라는 도시. 연꽃이 만개한 왕의 땅을 의미하는 이곳은 동쪽은 라오스, 남쪽은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바로 전에 방문했던 나쿰파놈이라는 소도시의 버스 터미널에서 10,000원 정도의 버스 티켓을 구매했는데 편도 300km임에도 대형 여객버스가 아닌 15인승 학원차가 오는 걸 보고 뒤로 자빠질 뻔했지. 괜찮은 호텔이 없어서 예약한 곳이지만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최악의 호텔인 듯해. 그럼에도 저곳을 숙소로 잡은 이유가 길만 건너면 바로 쇼핑몰과 야시장이 있기 때문이야. 숙소 근처에 위치한 전문대의 학생들인데 교복으로 공손히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게 특징이지. 태국 음식의 대부분이 간이 세고 달달한 양념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단 음식을 싫어하는 나로서는 한 달 넘게 체류하다 보면 3kg 이상의 강제 다이어트를 경험하게 되지. 스파이시? No spicy? I want spicy food. 그럼 뭘 먹어? 이렇게 일식집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부분 현지화가 이루어져서 그마저도 단맛이 강하더라고. 아 진짜 킹받네. 녹차조차도 달아. 아, 또한 가격대는 언뜻 보기에 저렴해 보이지만 그 양은 이유식 수준이기에 뒤돌아서면 배고픈 게 특징이야. 이렇게 대충 허기짐을 가시고 쇼핑몰을 나오니 순이 야시장이라는 곳이 영업준비에 한창이었지. 방콕에서도 찐 로컬만 주로 다녔기에 태국 향신료의 냄새에 적응이 되었다고 자부했지만 익산지방 야시장 내에서 풍기는 그 특유의 냄새는 체류하는 동안 코안에서 맴돌 정도로 강력했어. 그리고 방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미녀가 운영하는 노점상은커녕 행인들의 옷차림도 배꼽티나 미니스커트는 구경할 수 없을 만큼 수수함 그 자체였지. 나쁘지 않나? 아니다, 잘못 봤다. 제목은 거창하게 반문하라 했건만 여전히 저작거리를 헤매고 있는 데이터 도둑 미러스. 그래도 분량은 채워야 하니 야시장의 풍경은 4배속으로 빨리 감기 해볼까 해. 가만 보자. 패스. 싸구려 소세지 꽂히고 있는 내 취향이 아니었지. 가만 보자. 가만 보자. 더운 날씨에 해산물은 좀 그렇더라고. 명색이 우본을 대표하는 야시장이지만 젓가락 갈 곳이 없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이씨, 야맹증인가. 홀던. 아이씨, 리와인드. 그냥 가자. 바닥에 동전이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껌이더라고. 홀던. 아이씨, 리와인드. 에이씨, 그냥 가자. 타코야끼가 땡겨서 봤더니 고수를 넣었더라고. 아이씨. 야시장 주변에 대학교만 3개가 밀집해서인지 수업 끝나고 데이트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 이렇게 약 30분가량을 돌아다녔지만 허탈함과 실망감이 밀려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허탈감에 구석에서 담배 한 대 태우는데 한껏 빼입은 채 가오잡고 나타나는 우본의 빠순이들. 남다른 보스가 느껴졌지. 비록 도착한 지 반나절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왜 이런 시골까지 왔는지 후회가 밀려왔어. 하지만 갑티슈까지 준비하여 충혈된 눈으로 시청할 모쏠들을 생각하니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 태국도 겨울철이 되면 6시만 지나도 어두워지는데 뭐지 이거는? 마스크! 어우 잘못 봤다. KF 구사 규격의 마스크인 줄 알았건만 도라에몽 캐릭터의 면 마스크더라고. 아무튼 한 시간 동안 시장을 돌면서 모든 기대감은 사라졌고 지친 육체와 영혼에 차가운 맥주를 들이붓고자 야시장 내에 위치한 맥주펍으로 향했어.
아무리 이곳이 일개 시골 야시장에 불과하지만 나름대로 체계가 있는지 금연 마크가 붙어 있었어. 또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머리카락을 넘기며 목덜미를 드러내는 그녀 풋풋하고만 하지. 외국인이 찾지 않는 곳이라 간만에 보는 한국 남자의 긴장된 표정을 짚더라고. 아까 그 교복 어디 갔어? 교복. 그녀는 영어를 못해서 주문은 매니저가 와서 받았지만 나에게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였어. 하지만 맥주 한 병만 마시면서 구글로 검색하여 다른 장소로 옮길 생각이기에 그녀의 눈빛을 쿨하게 무시했지. 이곳에서 맥주 한 병의 가격은 대략 70바트로 방콕과 비교해서 20% 저렴한 수준이었고, 손님들을 끌어오기 위한 여직원들의 치열한 호객 행위는 볼 수 없었어. 방콕과 달리 여직원들이 술을 따라주지는 않지만 매니저의 지시대로 담당 여직원은 나를 극진히 모셨어. 그리고 웬만해서는 팁을 주지 않는 현지 손님들과는 달리 내 잔에 술을 따를 때마다 두둑히 팁을 주니 그녀는 어느새부턴가 나를 밀착 마크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이곳은 어차피 숙소 바로 앞이라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으니 맥주를 마시면서 검색한 500m 거리의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할 예정이야. 오스모 액션2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저조도에서의 노이즈와 블러 현상이 심한 것은 양해 바래. 숙소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라이브 맥주 펍이 있길래 찾아왔는데 라이브 스테이지는 안 보이고 두세 테이블에 여직원과 남자 손님 쌍쌍이 앉은 모습만 보였지. 그냥 혼자 맥주 한 병 마시고 음악만 감상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VIP 대접해주니 부담스러워졌어. 핫.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기온은 섭씨 32도를 넘나들어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 뭐한데 이거? 어, 좋아. 콕콕하. 너무 더워. 웨이트리스인지 뭔지 모를 그녀는 주문할 때까지 내 앞에 대기하고 있어서 눈치가 보였지. 아, 스모킹 다이마이 컵 티니. 아, 오케이. 노, 아웃사이드. 오케이. 배가 불러서 음식은 빼고 맥주만 주문했는데 이런 곳에서 영어로 대화를 기대하는 건 사치더라고. 커큰 컵. 큰 추 아라이 컵. 슈퍼. 타이다야요. 타이다이마이. 타이다이마이. 이럴 줄 알았으면 왕기초 태국어 해야 기본 편이라도 마스터할 걸. 후회가 살짝 밀려왔어. 쿠나유 타올라이카. 그런데 어차피 대화도 안 통하는데 그녀는 갑자기 의자를 테이블로 갖고 오더니 합석을 하더라고. 뭐야? 오케이. You want drink? Okay, drink. 스모킹 다이마이 컵 티니. 오케이. 아웃사이드. 오케이. 깜짝 놀라긴. 커큰 컵. 큰 추 아라이 컵. 추바. 타이다야요. 타이다이마이. 아, 닌너이. 타이다이 파사타이 닌너이. 뭐야? 오케이. You want drink? Okay, drink. 근데 대화가 통해야지 뭐.
실종을 실종해야지. 청결.